검찰이 노조원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, 또 백종문, 권재홍 전 부사장까지 MBC 전직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지난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과 함께 기자와 PD를 포함한 노조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